나 칼국수 좋아하지. 네. 대전이 칼국수의 네. 실질적인 수도라. 네.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대전이 왜 칼국수 도시가 되는지?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, 빨간색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반드시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누르고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칼국수 얘기하는데 네. 칼국수 때문에 지금 몸이 좀 이상하다니까. 아니 대전이 칼국수의 네. 실질적인 수도라. 그렇죠. 그렇게 칼국수는 이상하게 됐대요. 나 칼국수 네. 좋아하지. 네, 칼국수 뭐 우리 신도 칼국수, 뭐 공주 칼국수, 소나무치 칼국수, 뭐 곡수 칼국수, 뭐 쫙 칼국수 많지. 네.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대전이 왜 칼국수 도시가 되는지? 칼국수? 그 임진왜란이 나올 뻔했네. 저기 6.25 때 말이야. 네. 저 미군이 들여온 네. 저 밀가루가 미군이 이 대전에 주둔을 많이 했거든. 여기 그러니까 밀가루가 시장에 나오면서 그 밀가루 피난민들이 밀가루로서 음식 대체용으로 저 주로 했던 음식이 칼국수야. 그래서 대전이 유난히 6.25 전쟁 통해 피난민들 중심으로 간편하게 먹었던 그 요리 형태가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. 임진왜란 때는 모르겠어요. 또. 제가 이제 대전 시청을 출근하는데 한 공무원분이 하신 말씀인데 YS가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점심식사로 칼국수를 즐겨 하셨대요. 왜냐면 하셨지. 네, 왜냐면 멸치잡이를 그 부침개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수를 멸치로 내잖아요. 그거를 이제 청와대 오찬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공직 사회가 전부 다 점심 때 이제 그 칼국수를 먹는 그런 분위기가 퍼졌는데 대전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. 한번 받아들인 게 바뀌지 않는데요, 대전. 아니야. 그건 전혀 낭설이야. 왜냐면 낭설입니까? 내가 대학 때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대전에 이미 저 진로집 예를 들면 그렇지. 청양식당, 유자식당 이런 데가 이미 두부두리치기하고 칼국수가 이미 맞아요, 맞아요. 호황이었어. 그래서 이미 그 시청 공무원이 저 잘못 알은 거네. 그렇군요. 두 분 고향 한번 따봐요. 네, 부산인가? 네, 딴 데일 거예요. 왜냐면 저도 그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 그 청와대 있을 때 그 당시 그 주방장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 다 나와서 칼국수집 차렸어요. 내가 알기로. 그러니까.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저도 그 중에 한 분을 알고 있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그 시청 공무원 말은 좀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대전에 최고 좋아하는 집은 아니 뭐 여러 집이 다 좋아하지만 소나무집이라고 있어요. 옛날 대전극장 네. 서라불극장이라고 있었는데 네. 그 앞에 그 지역구죠. 지금 옛날 그 아니 거기 중구지. 중구예요? 중구인데 그 오징어 칼국수. 네, 오징어 오징어하고 신김치 묵은 신김치 탁 넣고 그거 착 건져 먹고 거기다 이제 칼국수 먹는데 반찬이 없어. 그 묵은지를 넣어서 끓여 먹는 그 맛 나는 대학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도 가끔 가는데 네. 그 집을 제일 좋아해요. 저도 형님이 한번 소개시켜서 처음 갔어요. 저녁에 저 소주 한잔 하고 네. 저 해장이 필요한 날 가면 정말 속이 시원하지. 밥 뭐 먹었냐? 저 라멘. 라멘도 맛있는 데 있지만. 네. 해장 후에는 오징어 아 두루치기에 갑자기 칼국수 또 먹고 싶다. 네. 갑자기 먹는 얘기를 또 해. 뭐 먹는 얘기도 같이 하면 좋죠.